예기치 않게 금전이 나갈 일이 있고, 저 아빠가 몸이 안 아파요? 아직은 계속. 아빠 올해 건강 조심하세요. 어? 건강 조심하시고, 저 사람 자기 멋대로 살아야 돼. 엄마는 뭐를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거든요. 어디 절에 드렸는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세상을 사는 게, 어? 한 고비 넘으면 또한 고비가 오고, 저 아빠랑 사는 게 이때까지 시집 와가지고 다리를 뻗고 별로 산 적이 뭐 없는 것 같아. 그죠? 어? 이 파평 윤 씨에도 아빠가, 어? 한량 사주에 한량. 말하자면, 어? 속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 남자로서. 좀, 뭐라 해야 돼? 꽁한 성향이 좀 있어요. 대답을 하세요. 어? 네네. 이 아빠가 좀 성격이 좀 꽁하다 싶은 성향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야. 남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자기 항상 중심적이고, 좀 가부장적이에요. 엄청 심하죠. 너무 가부장적이고, 앞뒤가 말이 안 통하고, 어? 네네. 여자를, 부인을 좀 대우를 안 하고 무시하는 성향이 좀 많아 보여요. 근데 아빠가 올해 건강에 빨강불이야. 어떤 쪽에서요? 간도 안 좋고, 어? 여기저기 올해 하반기에 건강에 안 좋아, 많이. 많이 안 좋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죽었으면 좋겠어?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된다는 져야 거죠? 돼요.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이 아빠가 사실상 이렇게 명의 팔자에 길지 못해요. 어? 이 70을 넘기기도 사실상은 조금 힘든 60대에 좀 고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삼재고, 어? 엄마가 이 아빠를 미안한 얘기지만, 어? 미안한 얘기지만, 이 아빠가 병원 출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는 또 고생이에요. 아프면 엄마만 손해야. 이 아빠를 올해 잘, 좀 대수대명을 보내든지 해서 잘 아픈 걸 막으세요. 엄마 일해? 네. 무슨 일해?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 네. 아빠는 기술이 없어요. 원래는 그냥 나랏녹을 먹어도 좋은 사주고, 전혀 어? 없어요. 경찰, 뭐 이런 전혀. 형사, 어?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주예요. 그런데 전혀 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밥을 먹어야 팔자가 편안해. 뭐 군인, 어? 군인이 돼서 부하 직원을 많이 거느리든지, 어? 아니면 경찰을 해가지고 별을 달든지, 어? 기술을 가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뚜렷한 직업이, 어? 그렇지 않으면 직업적으로 풍파. 근데 원래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주거든요. 어? 뭐 아니면 돌아다녀야 돼. 뭐 운수업을 하든지 뭐 이런. 하여튼 본인이 시집 와서 별로 편한 날이 없다 그러셔. 그리고 언니 집안에 본인네 가정의 윗대에 이렇게 많이 공들였던 집안이에요. 어? 그 풍파바람도 있어. 그 풍파바람도. 혼자 살지 그랬어요. 시집 가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말고. 제일 후회돼요, 지금도. 근데 어떡해.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잘 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위로를 삼고 있는데 그냥 수시로 지금 현재는 둘이만 살고 있는데 수시로 지금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를 긁더라고요. 가부장적이고 그냥 제가 안 같은 말도 곱게 못해, 저 예. 파평 윤 씨가. 네. 그래서 세상에 부부가 왼수가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엄마네 부부는 누가 하나 죽지 않는 이상 이별도 못 해. 이혼도 하려고 법정까지도 갔었어요. 법정 앞까지 가는 거지. 어?
이혼도 안 돼. 이혼 판사 앞에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혼 신청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야. 못했잖아. 그래서 네. 어? 근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근데 지금도 자기가 괜히 살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본인도 마찬가지잖아. 엄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서 그렇지 본인도 마찬가지잖아. 정말 그렇죠. 큰 돈이 나간다는 거는 저렇게 입으로 오글짓지 네. 말아야 되는데 죽을 때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 집안이 혹시 올해 산소를 이장 계획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없어요. 혹시 좀 알아보세요. 만약에 어느 집안에서 어떤 산소를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시댁 쪽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저희가 지금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산소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관리가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던지 이런 걸로 보여요. 어? 근데 그걸 좀 엄마가 지금 우리 아빠랑 사이가 이러니까 집안에 그렇겠지만 좀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은 여자 성향이네요. 네. 응? 여자 같아. 좀 소심해. 착해 그래도. 직업이 뭐예요? 지금 이런 연구소에서 그냥 홍보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이 아들은 그냥 사주팔자가 잔잔해서 큰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딸이 남자 성향이에요. 딸도 딸이 좀 공부했어? 그냥 대학만 나왔어요. 얘가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남자의 사주를 지녔고 얘도 엄마처럼 교육이나 공무원 뭐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았어요. 팔자에는 근데 시집을 늦게 가야 되겠다. 늦게 가야 돼요? 서른 넘어서. 지금 서른 살이네.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걔랑 결혼할 수 있을지 그것 좀 계속 물어봐 달라고. 지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그냥 지금 뭐 집안 사정도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뭐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지금 같은데 지금 결혼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서른 한 넷이나 돼야 넷 돼서 서른 한둘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 돼요? 지금 그 남자랑 헤어질 것 같은데 지금 남자 있는 애랑? 그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죠? 시집을 못 가서 걱정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저처럼 그지같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엄마 같진 않아. 근데 얘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 네. 남자의 위에 있지 얘가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응? 너무 잘난 남자를 만나면 못 살아요, 딸은. 그래요? 응. 평범한 사람을 만나야 돼. 같이 부딪혀서 못 살아요. 너무 잘난 남자가요? 아니. 그러면. 둘이 다. 얘가 자꾸 이겨 먹으니까 남자. 아, 지금 사귀는 애가 너무 잘났나 그러면? 걔가 잘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그 사람들은 인연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고. 안 된 거고. 네. 좀 무서워, 엄마. 그러고 복이 들어와? 응?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서 몸보기 들어와요, 엄마. 뭘 사는 게 힘들어서 물론 그러겠지만. 맨날 이렇게 오면 눈물이 날려고 그러고. 눈물이 나면 울면 되지. 그걸 왜 참고 있어요. 가슴에 한이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저희가 아까 그 돈이 갑자기 나간다고 그랬는데. 저 아빠 때문에 나가요. 아빠 때문에 나가나? 아파서? 아파서 나가나?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9월 초중순에 아파트 이 아빠가 분양받은 게 있어서 거기를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 전세를 전세금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들어가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거면 괜찮은데 엄한데 돈이 샌다 그러세요. 돈이 나갈 일이 있다. 그 금전 조심하세요. 아니면 나는 그 아빠가 돈이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아빠가요? 아빠 때문에 뭐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계획했던 돈이 아니고. 아니면 요즘에 하도 미국 같은 데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전세 그 돈을 빼서 지금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금전이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그럼 이사는 혹시 갈 수 있을까요? 가야 된다며. 가야는 되는데 저희가 막 이사를 이게 9월인데 막 지금 매매로 내놨으니까 막 다른 데를 잠깐 들렸다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 막 계속 지금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좀 보고 그래서 결정을 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이사는 가긴 가야겠어요. 그 분양받은 대로요. 다른 데 잠깐 옮겨서라도. 근데 저희 남편이 좀 이렇게 집을 사거나 내가 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혹시 둘이 가서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일이 지금도 아니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일을 예전에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일을 또 겪게 되면 저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엄마 절에 가서 뭐 빌어요? 그냥 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저 아빠 직성을 바람을 재워달라고 비세요. 바람을? 초상에 저렇게 얽히고 설켜있고 어?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도 폭군이 되거나 갑자기 있다가도 눈이 확 디비지는 걸로 나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이런 데 점도 봤을 거 아니야. 이 이후로는 별로 안 봤고요. 5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더 되고 저 아빠는 팔자에 조상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편안하면 자기도 편안해요. 근데 조상 자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누가 집안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풍파가 나요. 막 없던 풍파를 본인이 일으키든지 갑자기 폭군이 돼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되든지.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미안하지만 부처님 전에 공을 들였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기도니까 하시면 되는데 저 아빠는 조상이 문제예요. 나는 시아버지도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신 지가 적게 되고 오래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이 닦이지 않았단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누들이죠. 시누들이 저희 딸을 막 다 패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래 이렇게 부모가 됐든 누가 돌아가신 끝으로 집안이 편안한 경우가 있고 누구 돌아가신 끝으로 막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싸움다리가 나고 싸움들이 나고 뭐 돈이 막 나가고 사람이 아프고 막 아프고 그랬어. 죽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그 돌아가신 분을 천도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나는 이 남자가 어머니만 문제가 아니라 조상 자체가 이 사람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랑 안 살 수도 없어. 저게 다 자식들의 차지가 되니까 엄마가 안 살래야 안 살 마음은 여러 번 먹었죠. 나 안 살 수도 없어. 인연법이 엄마 내가 끊어지는 인연법이 아닌 걸로 나는 보여요. 나 죽을 때까지 속 썩이는 거지 뭐. 근데 아까 70 넘기기 좀 그렇다 해서 약간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신랑이 죽으면 신랑이 죽어서 안심이 될 정도면 언니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먹으면 안 돼.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막 한다면 저희 지금 다른 친척들하고도 거의 연락을 안 하거든요. 이 아빠를 이런 데다가 조상을 한번 풀어내세요. 그리고 엄마는 팔자에 인덕이 없어. 팔자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베풀고도 돌아오는 게 없는 사주예요. 베풀기만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어차피 팔자 소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운명이 타고났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 도량에 자꾸 들어서서 기도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 언니가 조금 윤택한 삶을 살려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좋을 땐 머리도 똑똑해 언니. 응? 근데 엉뚱한 쪽으로 그거를 쓰고 허세가 있고 허세가 있고 또 이 애기 같은 면이 있어요. 은근히 마음이 이렇게 자기는 남자답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철딱선이 없는 애들 같은 그 막나니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당하고 살기가 누구라도 쉽지 않아요. 그게 본인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팔자에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산속의 스님이 되거나 권력을 쥐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건 이 아무튼 이 조상이 좀 얽히고 설켜 있고 올해 아무튼 이 아빠가 차라리 엄마네가 말씀하신 대로 문서에 돈이 들어가고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금전이 세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아들, 딸은 괜찮아. 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어떤 것 같아? 결혼 같은 거는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중에? 지금 전혀 생각이 없나요? 지금 생각 없잖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봐? 결혼을 그래서 그래도 인연이 만나면 결혼을 할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그러게? 그러면서 별 생각 없어. 전혀 생각 여자한테 없어. 큰 관심도 없고 37, 38이나 돼야 돼요. 7, 8이요? 앞으로도 한 3, 4년 이상 있어야 되네요. 딸도 한 34 정도 돼야 되고요. 이 친구는 혼자 못 살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자꾸 의지하고 옆에 사람을 두려고 하고 네. 그게 남자를 밝히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헛헛해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귀는 애랑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인연이 아니라니까 또 슬프기도 하네요. 저쪽에서 그 결혼을 트는 걸로 보여요. 저쪽에서요? 둘이 좋아는 하는데 좀 그쪽이 좀 더 높긴 하죠. 많이. 남자가 생각이 많아. 좋은 것만 갖고 살 수 없잖아. 요새 세상이.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다가 결국은 틀어지는 저 남자 쪽에서 틀어지는 걸로 보여요.
언제쯤 그게? 내년? 내년에? 올해까지 그냥 넘기고? 얘는 내년쯤에 새로운 인연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 헤어지고 얘기해 왔네.